대부도의 영흥도, 영흥도에 있는 글램핑장에 하루 자러 가요. 네. 다 준비됐나요? 네. 출발! 바비! 출발! 바비! 바다 냄새 나지. 주말을 맞이해서 이 좋은 날씨에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아이들과 인천에서 가까운 대부도의 한 글램핑장을 찾기로 했어요. 번잡한 대부도를 벗어나자 거짓말처럼 평화로운 영흥도의 풍경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오늘 찾은 글램핑장이 있습니다. 경치도 좋고 조용하고 좋다는 후기를 찾아보고 가긴 했지만 실제로 가보니 더 좋더라고요. 간만에 시간 내서 왔으니 하루 푹 쉬다 갈렵니다. 애들이 보채서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다행히 저희 텐트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때는 이게 저희 텐트인지 몰랐어요. 냉장고, 각종 집기부터 다 준비 잘 되어 있고 이불이 이렇게 패킹되어서 새 것이 세탁되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카페트 같은 것도 상태가 아주 사랑이 흔들흔들 해줄게요. 사랑이 처음 타봐서 무서운 거보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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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무서워? 사랑이 처음 타봐서 무서운 거 봐요. 관리인 아저씨가 곧 오셨는데 위에 펜션이 비어있는데 멋지다고 구경 좀 해보시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아이들이 여기를 보더니 아 텐트에서 안 자겠다고 보채는 거예요. 그래 하루쯤 애들 원하는 대로 맘껏 놀게 해주자 하고 펜션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자 구경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욕실과 세면대 화장실이 있습니다. 세면대가 안뜩스럽게 예쁘죠? 여기 어미니티도 있어요. 컨디셔너, 샤워젤, 샴푸, 그다음에 비누 있고 뭐 여기 보이나?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에프킬러 같은 거 들었네요. 벽이 이렇게 느낌있게 칠해져 있는데 강원이는 오래된 집인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카피! 여기 강원이 인형하고 같이 온 강원이 사랑이? 카피예요. 사랑이 냐옹이랑 왔어요. 이렇게 거실이 있고 텔레비전 있고 텔레비전 한 65인치 정도 될 것 같아요. 리모컨, 셋탑박스, 텔레비전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있고 이온의 와이파이 스타벅스 이 안에 있구나. 리모컨 3개예요. 그리고 이렇게 침실. 요거는 침실, 여기 침실이 2개 있어요. 이렇게 건너방 침실 하나 있고 거실을 중심으로 맞은편에 더 큰 침실이 있어요. 퀸 침대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서 6명 정도 와도 될 것 같아요. 침대에서 드나들 수 있는 커다란 문이 있고 침실 밖에는 이렇게 수영장, 바베큐 해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수영장은 지금은 좀 무리죠.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완전 개방되는 폴딩도어로 거실 한쪽이 완전 열려서 소나무 숲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로망의 전원주택이 꼭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던 딱 그거더라고요. 야외 자쿠지에는 온수가 나와요. 이날 영상 10도 정도로 쌀쌀한 날씨였는데 이때만 해도 설마 수영을 할까 했죠. 수영합니다. 혹시 어린이 사실은 물이 따뜻해요. 얘들 봐요, 얘들. 애들 물놀이 하는 동안 잠깐 주방 구경을 할까요?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다 있고요. 밥통도 있고 그릇도 한 10명 정도 쓸 수 있게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고무장갑 있고요. 수세미와 행주 새 것으로 줍니다. 자, 이제 고기 구워 먹을 준비를 합니다. 밤에 구워 먹어요.
밤에 구워 먹으면 지금 왜 불 붙여? 지금 먹어야지 배고파. 애들 배고프대. 이거 불 붙이니까 근처 따뜻하다. 모닥불인데? 내가 추운 거 모르고 그러게 했잖아. 따뜻한데? 고기 준비해왔고요. 이 알몸 사나이. 이 알몸 사나이는 이 안에서 밥을 먹을 생각인가 봅니다. 가은아, 거기서 밥 먹을 거야? 따뜻해? 야외에 나왔으면 역시 고기를 먹어줘야죠. 이렇게 바람이 싱싱 불지만 역시 고기는 JMT. 다른 건 안에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밖에서 먹어도 맛있는데. 다음에도 맘마 먹을 거예요? 짱맛 짱맛. 사랑이도 맛있게 냠냠 하고 있죠. 저녁 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2차 물놀이를 합니다. 알았어요. 남편이 술 떨어졌다고 사러 간다고 해서 저희도 따라 내려왔어요. 주방. 여기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전자레인지도 쓸 수 있는 곳이야. 수세미랑 트리오 다 있네. 야, 요즘 펜션 글램핑장 좋구나. 여기 샤워실, 화장실 진짜 잘 되겠다. 거의 남자 화장실인데요? 남자 화장실 구경하면 안 되나요? 화장실에 왔습니다. 바닥에 다다미 깔려 있어요. 신발 벗고 들어가 봐야지. 사람 없는 것 같아.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고 향기나고 깔끔하네. 드라이기도 있고 이렇게 샤워기가 6개가 있어. 오, 괜찮은데? 여기도 바베큐 해 먹을 수 있나 보다. 오, 여기 작은 매장 같은 것도 있다. 라면, 맥주 같은 거 있네. 이거 근데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요? 골프 기계는 아저씨 건가? 사장님 건가? 그릇도 있고, 컴퓨터도 있네. 여봐, 그 아저씨 골프. 사장님 건가 봐. 과자랑 라면이랑 쌈장이랑 다 있다. 여기 파는 사람 없는데요? 돈 놓고 가면 되지 않을까? 남편은 늦게 따로 도착해서 글램핑장을 못 봤거든요.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둘러봅니다. 와, 공기도 맑고 진짜 좋다.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산책할 맛이 납니다. 여기가 원래 저희가 묵으려고 했던 곳이에요. 저희가 펜션으로 가는 바람에 비어있지요. 그렇긴 한데 또 밖에서 자는 것도 나름 낭만이 있지요. 펜션에 가보더니 이제 텐트는 있지요? 눈에 안 들어오나 봅니다. 낭만 가오니 여기 해먹이 뭔데요? 그물 침대. 흔들흔들 침대. 어디요? 저기 걸려있는데 가오니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이나 보다. 보여요? 한번 타볼래요? 텔레비전은 없나 보다. 그렇네. 냉장고도 있고 여기 싱크대도 있고 가스레인지 있고 여기 이게 싱크대야. 캠핑용 싱크대. 침대에는 전기장판이 있어서 밤에 잘 때도 춥지 않아요. 그래도 전기장판 있는 거는 거기보다 훨씬 더 좋네요. 좋네. 이것도 괜찮지. 글램핑장도. 태풍이 때문에 세게 불어서 태풍은 일본 쪽으로 갔는데 여기도 바람이 많네. 일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소나무? 전나무? 공기가 진짜 좋아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자야죠. 저희는
아침 일찍 나갈 거예요. 내일 아침 출근도 해야 되고, 가은이는 학교 가고, 사랑이는 어린이집에 갑니다. 아빠 절로 왔네. 오늘도 좋은 날씨인데 바람이 좀 불어. 이제 숙소로 들어가지. 남편한테 애들 맡기고 산책 나왔어요. 아, 좋다, 여기. 애들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잠깐 남편이 애들 씻기는 동안 이렇게 산책 나오고 이런 시간 진짜 소중하네요. 씻고 나서 요즘 푹 빠져있는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맥주가 빠질 수 없고요. 얘가 누구지? 준영이. 꿀잠을 자고 난 다음 다음날 아침 식사는 라면. 아침 6시에 라면 먹고 7시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침 7시 우리 집에 후다닥 갑니다. 출근하러 갑니다. 안녕.